둘셋 짜잔. 정말 달라 정말. 안녕하세요, 구독자들. 저희가 지금 이거 세 번째 다시 찍는 거거든요. 아직 여기가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친척 동생들의 파우치 털기를 찍을 건데 한 명씩 자기소개를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린이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공대생이고요. 악건성 피부 타입이고 5분 진단 받아봤는데 여름 쿨이랑 봄 웜을 밝게 쓰면은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오케이. 뮤트하게 사용해요. 좋아. 아, 아주 깔끔해졌어. 다음에 채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05년생 20살입니다. 저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지만 뽀송한 걸 항상 선호하는 편이어서 항상 화장은 뽀송하게 하고요. 네. 색깔, 색조는 쿨톤이지만 진짜 쿨톤 중에서도 막 그런 색깔 빰빰, 뿜뿜 하는 거 좋아해서 막 보라 이런 네, 거. 네, 보라, 핑크, 그레이 이런 거. 그런 걸 선호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좋아요. 이제 가볼게요. 이제 그 너네들의 파우치를 먼저 보여줘. 먼저? 이게 너무 눈에 튀니까 눈에 튀는 거 먼저 가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한 파우치죠? 아, 이거는요. 다이소.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산 파우치입니다. 안에는 뭐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진짜 열면은 이렇게 와. 많이 네. 그냥 다 넣는요. 야, 오늘 한 메이크업 다 들고. 다 들고 왔어.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린이는? 저는 논픽션. 성격 같아. 이거 생일 선물로 핸드크림 받을 때 같이 받은 거. 그리고요, 제가 오면서 버스에서 화장해서 그냥 여기 다 담겨있어요. 아, 버스에서 또 화장. 오늘 광역버스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서울까지. 아무튼 완전 이렇게 다른 느낌의 파우치고 그럼 저희가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재밌을 것 같아서 먼저 피부 관련된 거. 쿠션? 아니요, 뭐 파데. 아, 이거 내가 좋아하지. 쿠션. 둘 다 공독자 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제 최애 쿠션 두 개 지금 나왔거든요. 너무 익숙하지만 왜 좋아하는지 한 번씩 말해줘. 이거 사실 그냥 올리브영 가서 할인하는 거 안 가지고 나와서. 왜 너랑 잘 맞아? 피부는 악건성인데 너무 기초를 많이 바르다 보니까 너무 이거 쿠션까지 촉촉하게 하면 좀 헤비한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헤비 나왔어? 적당히 세이 매트한 거. 세이 매트한 거. 그거 쓰는데 잘 먹어요, 피부에. 그럼 컬러는 20호 바닐라. 나랑 똑같아. 그럼 이거 하나로만 보통 하는 편? 쿠션? 네, 이거 파운데이션 안 하고? 네. 오케이. 다음에 채연이. 저는 투쿨 포스쿨 나온 지 얼마 안 된 네, 이거. 네, 따끈따끈한 픽싱 듀오 쿠션이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주근깨가 있는 얼굴인데요. 저는 그래서 되게 커버를 중요시 보는데 근데 커버 중요시 하다 보면 되게 매트하고 두껍게 발려서 저는 커버는 잘 되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고 좋고 얇게 잘 발리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요즘 맨날 이거 씁니다. 맨날? 이것도 컬러를 한번? 이오 쿨페탈? 한 번만 자랑 좀 해주세요. 손톱 한 번만. 이것도 셀프로 한 거래요. 4시간 걸렸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자, 이 정도면. 그치. 이 광경이 그저 신기한 공공연생. 자, 이제 우리 쿠션까지 했지? 네. 그럼 쿠션 다음에 뭐 컨실러든 아니면 뭐 파우더든 그런 피부 화장. Wait a moment, please. 먼저 이거는 어떤 게 좋고 왜 쓰죠? 그냥 파우더는 그냥 가장 최근에 받은 거 씁니다. 아, 선물 받은 거 이것도? 네. 선물 많이 받네, 아까부터. 근데 어떤 게 좋아? 들고 다니기 가벼워요. 잘 모르고요. 실용적인 아이게 높게. 네. 오케이. 네. 채연이 또 뭐가 많죠? 네. 하나씩. 나는 모든 게 다 겹쳐 지금. 진짜요? 이거 다 세 개 다? 어. 진짜? 네, 요새 다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언니의 올리브영 추천템. 그걸 보고 거기서 정말 좋다 극찬을 했던 이 코렉터 컨실러를 사용하고요 요즘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할 때 썼던 거 똑같은 거. 누나? 요거는 왜 또 샀어? 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주근깨를 가립니다. 저는 그래서 컨실러 중에서 가장 커버력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요게? 똑같은 걸 사용하고요. 맞아요, 커버력은 진짜 좋아. 네. 그리고 1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피부톤보다 밝게 해야 잘 되더라고요. 옆에서 너무 그리고 이거는 또 라네즈. 이거 근데 너 이 퍼프 써? 언니는 이 퍼프가 두드리지 말라고. 왜 다급하게 가려? 이게 안에 보면은 여기 열면은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퐁퐁하고 이렇게 올라와. 그렇게. 그래서 휴대용
투명하게 되게 좋지. 맞아. 안색. 어, 안색. 근데 이거 사실 잘 안 묻어지는 것 같아. 안 묻어나간다고? 어. 아. 그리고 이게 원래 내 그 베이스 발라놓은 걸 가져가. 맞아. 벗겨져. 아. 어, 맞아. 그래서 방금 보여드리지 말라. 맞아. 너무 더러워지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러워져. 그래서 진짜 이제 추천해주세요. 퍼프. 네. 끝나고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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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그러면 예리는 피부 화장 요거 끝? 네. 네. 오케이. 다음 그럼 꿀템. 섀도우. 섀도우 좋아. 너 아주 신상들을 아주 다 하는구나. 와, 완전 다르다. 오, 이거 한번 싹 다 열어볼게요. 아, 너는 또 싱글 섀도우파. 그리고 채연이는 무거워. 어, 실용파. 저 싱글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레트. 다 팔레트? 집에. 쿨한 느낌은 비슷한데 진짜 채도가 여기가 확 죽었고 여기는 뭔가 상큼한 느낌들.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님이 또 계시는데 그분이 화장하신 걸 올렸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손민수 했어요. 손민수. 아, 손민수.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채도? 네. 이런 색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거 써? 여기서 보통? 얘, 얘, 그리고 얘, 얘. 예스. 아, 그러니까 어? 이쪽을 안 쓰는구나. 왜냐면 약간 살짝 코랄빛이 돌아가지고 그런 건 안 써. 네. 그럼 이거는 쿨톤한테 추천하는 템. 추천합니다. 네. 네, 유통기한이 다 지났어요. 유통기한 언제요? 2020년. 야, 아니 아무리 가로 네버다이지만 그래도 잘 씻어요. 너 눈에 알러지 안 나지? 너 렌즈 알러지 아니라 이거 에뛰드 알러지. 그럴 수도 있어. 이거는 이게 너무 하얗게 까니까 얼굴에 혈색이 없어서 혈색이랑 가장 비슷한 색? 아, 베이스 네, 같은 걸로? 베이스로 이거를 다 깔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음영으로 눈꼬리? 미트임? 영으로 이런 걸로 쓰고 얘는 이제 그 4년 조금, 지난 거는? 네, 4년 살짝 멍든 색인데 좀 몽글몽글을 연출하고 싶을 약간 때 약간 퇴폐스럽게 하고 네, 싶을 때. 때 근데 4년 지난 거 치고 되게 깨끗하네? 왜냐면은 이걸로 쓰거든요. 뭐를? 어, 또 하나 나와요? 손으로 안 쓰고 이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봤어요. 어, 이 브러쉬는 또 어디 거죠? 필리밀리의 아이브로우 걸 쓰시네요? 아이브로우용으로 눈에 그리시네요? 아, 그래? 네. 아, 몰랐어. 이것도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아요. 작고 가벼운 게 키포인트구나. 네. 오케이. 대학생은 가방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좋아, 좋아. 아주 깔끔해서 좋네. 자, 다음. 이제 뭐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나 아하. 애교살 오케이, 오케이. 등등 저희가 방금 컬러를 안 보여가지고 은은한 말린 장미 컬러? 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진짜. 그리고 살짝 얘랑 조금 비슷한데 얘는 좀 더 로즈 느낌이 뭐? 로즈. 로즈?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진짜 이거 채도가 생각보다 되게 낮다. 그렇지. 그래서 망해도 티 안 나요. 그래서 티 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티 나. 망하면 티 나는 색 아니세요? 조용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이거 4년 된 거? 진짜 멍색. 팥죽? 팥죽색. 네. 얘는 망하면 수정 못 해요. 발색을 조금 강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어, 둘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진짜 비슷하거든요. 얘는 좀 더 브라운기가 돌고 얘는 좀 더 보라기가 돌아요. 어, 그래 그래. 맞아 정확히 맞아. 정확히 얘는 그 멍든 화장할 때 쓰는 용. 멍든 화장을 왜 하시죠?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멍든 화장하는 사람이 이거 쓰길래 근데 그걸 왜 써? 그 멍들어 보이고 싶어? 옛날에 아파 보이고 싶을 때 이거 종종 오케이, 썼어요. 오케이. 이제 아이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애교살 할 때나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을 네, 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걸로 사실 콧대도 해요. 왜냐면은 원샷 원킬 원샷 실용성이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가볍잖아요. 이걸로 콧대하고 그냥 온갖 콧대 그림자를 다 넣는 용도 그냥 그림자 오케이 네, 그림자 아,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맞아요. 얘는 망쳐도 티가 많이 안 나요. 네,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고. 네. 그리고 아이라이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구매하는 건데 어 재구매 무려 이유는요? 생얼 라이너라고 하는데 그 뭔지 모르겠고 연하잖아요. 근데 조금 발색 좀 아니 저기요 이게 원래 아니 길게 음영... 길게 아 길게? 네. 왜냐면 이거 얼마 안 나와가지고 얼마 안 나와서 아직 아까 오신 거예요? 네. 아, 제가 오늘 오신 개념을 하나 사드릴게요. 감사해요. 이게 면에서 수정할 때도 괜찮고 좀 망해도 문지르면 티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예린이는 망해도 자연스러운 컬러나 네. 텍스처를 네. 좋아한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 애교살. 무투한 느낌.
느낌? 이것도 보라 보라. 진짜 근데 색을 너가 그래도 잘 골라서 잘 쓰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하면 좀 따갑더라고요. 아 약간 서걱서걱거릴 수 있죠. 좀 서걱서걱거리는 거 좀 개선 부탁드려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세 개. 아주 근데 딱 알맞게 잘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맥시멀리즘 나와주세요. 야 양이 두 배다. 이렇게 애교살 사용합니다. 애교살. 네. 음영 부분으로 그걸로 애교살 그립니다. 네 이렇게. 어 아주 시원한 발색이에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이걸로 합니다. 진해요 눈에. 어 피부에 갑자기 급 너무 진하게 보여서 이걸로 이렇게 스머징 해줘요. 아 그림자에다? 그러면 이렇게 연해져요. 아. 그림자에다가 아 이게 생각도 못 해본 방법이다. 네. 진짜 미술을 하네 얼굴을. 제가 또 미술 전공. 미술 전공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색상 조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연해졌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 사용해. 이걸 애교살에 올리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잘 번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너무 두꺼워지지 않고 좋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거 완전 애교살에 하면 대박템. Lear. Real. 진짜. 그리고 베이스 느낌인 거죠. 베이스. 왜냐면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약해요. 너한테 약해. 네. 근데 제가 또 문경현님의 그 샵 가서 화장 받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운데다가 뭘 하는 게 되게 예쁘대요. 맞아 맞아. 대부분 앞에 그리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뭐? 또 따라했어. 당연하죠. 가운데 콕 찍어줘요. 이렇게 눈물처럼. 근데 눈물이 나잖아. 색이 약간 샴페인 컬러네? 약간의 쿨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근데 완전 뿜뿜이다. 이거 글리터 뿜뿜. 진짜 와. 예뻐. 이거 눈 앞머리에 발라도 엄청 예뻐요. 눈 안 살겠다. 하하 수민 사세요. 3개 이렇게 바르고 네. 그 다음에 아이라인. 아이라이너도 네. 3개신가요? 어. 아 이거는 눈 앞머리. 이거는 뭐야? 이거는 오, 진짜 옛날 거예요. 진짜 옛날. 야 너도 유통기한 지나. 어? 이거 뭐 없어요? 아니, 뭔데 어디 건데? 에뛰드. 에뛰드. 아직 대체품. 대체품 없어? 막 찾았어요. 왜? 어떻길래? 오, 오, 엄청 부드럽다. 예쁘다 이것도.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 근데 되게 노란기가 확 도네. 그래서 많이 쓰지 않아요.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구나. 네 맞아. 아니 이게 냄새 왜 맡아요? 혹시 써봤나 싶어서. 아니 이것도 거의 그냥 이렇게 빠지고요. 아니 이게 진짜 오래. 근데 이런 게 진짜 찐템이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근데 이거 지금 안 팔잖아. 네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만큼 좋아한다 이런 컬러를. 이건 이제 아이라인. 아, 이것도 또 최근에 나온 거 좀 맞으시네요. 아주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이거는 제 눈 밑에 써요. 그 삼각존. 삼각존에. 되게 예뻐요. 어. 와인 색상. 근데 나도 좋아해. 네. 그거. 오. 이렇게 하고 뒤에 나왔어? 맞아요. 당연히 쓰죠. 얘 너무 많이 써서 색깔도 이렇게 이걸로 스머지. 아 브러쉬. 이렇게 해주면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잘 돼. 컬러가 잘 예쁘게 맞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냥 영혼 없네. 별로 그렇게 애정템 아니야 지금. 아니 왜냐면 그래 막 갑자기 막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아이라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 아 아직 정착을 못했다. 네. 아 그러면 넘어가자. 넘어가요. 오케이. 마스카라 보여주세요. 뷰러나 이런 거. 하나 둘 셋. 똑같은 거야? 아 화면 밖으로 들어가실게요. 네네.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니까 예린이 먼저. 아야 난 마이크 보고 있어. 오 공대생. 완전 귀여워. 오 우와 라이트 뭐야? 아니 너무 그 너무 귀엽다. 편의점 거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소품샵 가서. 아주 좋아. 진짜 귀엽다. 어디서 샀어? 이거 제주도. 이거 제주도 거예요? 제주도? 제주도 느낌 하나도 안 나. 커플 탭이에요. 누구랑? 친구랑. 아 친구랑. 오케이 오케이. 이걸 불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원래 라이터는 다 돼요. 아 그래. 네. 이렇게 켜서 네. 이걸 이렇게 데워. 고데를 딱 해. 네. 데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뜨뜻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뷰러 찝어요. 네. 이거는 어디 거야? 시쉐이도 건데. 시쉐이도 좋아. 이 고무는 다른 데 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니면 CJ도 이것만 사고 싶은데 이것만을 잘 안 팔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국민템 아니야? 이걸로? 원 플러스 원 할 때 샀어요. 그래서 또 실용적으로 구매하셨네요. 네, 지금? 저는 아파.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네. 그 제값 주고 사는 거 좀 배 아파가지고 꼭 원 플러스 원 할 때 배가 아플 정도예요? 배가 좀 아프더라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나 좀 NG에 적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 더 있어. 내 스스로 NG 호소인이야. 뭐. 아니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필리밀리 거네. 어, 필리밀리 건데 바닥 성명서 만드는 영어로? 왜냐면은 좀 너무 사방팔방 좀 뻗쳐가지고 이걸로 좀 정리를 해서 가닥가닥 짜면서? 네, 가닥가닥 좀 정돈을 해요. 오, 이거 좀 요즘 화장법인데? 어,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한테 물어본 거야? 어때요? 아, 공격자요. 아주, 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굉장히 딱 알차. 자, 이제 맥시멀리즘 오실게요.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오, 오케이. 오야, 내가 이겼다. 자, 이거 뷰러는 디어달리아. 이게 잘 맞아, 너는? 너무 잘 맞아. 저는 눈알이 튀어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좀 평평한 걸 써야 잘 맞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조금 굵은 거 하면 살이 찝혀요. 아, 그치. 난 좀 눈이 돌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랑 이거 픽스? 네, 브라운 색깔. 어, 이건 또 이름이 아예 어? 브라운이요? 그러면 이 브라운 컬러로 보통 마스카라를 해, 너는? 네. 검정색으로 안 하고? 두 개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보통 얘를 사용해요. 왜냐면 얘랑 같이 들어있는 트위저가 있는데 그걸 안 가졌어요. 아, 너도 그럼 트위저 속눈썹 가닥가닥? 네, 오늘도? 이렇게. 자, 이제 하이라이터랑 이제 쉐딩 한 번에 하나, 둘, 셋, 짠! 하이라이터는 안 쓰시... 아, 하이라이터 없어요. 하이라이터 안 괜찮아. 너 부끄러워하지 마, 자신감을 가져. 너 뭐가 이렇게 다 달았지? 근데 오. 컬러가 다른데 어떤 건 어떻게 써? 일단 묻혀서 코 깎아요. 깎고 어. 안 보이죠? 어. 이거는 이제 코 깎는 용이고 어. 이거는 이제 코보다 좀 더 깎고 싶은 턱 같은데? 턱 같은. 아, 그럼 두 컬러를 어쨌든 다 잘 쓰네. 네. 어,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턱 깎는 브러쉬도 있는데 그거 좀 부피가 커요. 그래서 못 가져왔어요. 제주도에서 친구가 쓰는 거 따라 썼다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 썼어요. 근데 무거워서 좀 실용성이 좀 없어서 그래서 아까 이걸로 아, 이걸로 네. 그래서 노즈 그냥 네, 이걸로 그냥 다 깎아요. 턱은 못 깎아요, 대신에. 그러네, 그치. 어, 그래서 확실하죠? 네, 이게 이제 컨투어. 오케이. 끝. 그다음에 채연이. 저 이렇게. 채연이 아주 또 엠브레스템 노베브랑 요즘 아주 가장 핫한 백스테이지. 예스. 이거는 뭐 직접 구매하셨나요? 이거 아니, 선물 받았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늘 이 눈 앞머리 그걸로 은은하게 얘를 사용해요. 아. 얘 둘이 섞어서. 이거는 거의 안 쓰고. 제가 사용하는 섀도우 뭐 피부 그런 거 좀 안 맞아. 그치. 다음에 노베브 또 핫한템 갖고 계시네요. 핫한템? 이것도 저 통해서 알게 되셨죠? 네. 네. 이거 좋아요. 얘를 길이가 너무 좋아? 네. 어디에 써? 이거 볼륨 넣어주는데 사면은 제가 그 팔자주름이랑 오. 여기 팔자가 어디 쓰시죠? 약간 누가 팔자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요. 20살이지만 그것이 살짝 고민이었는데 아, 그럴 수 있지. 이 전용 브러쉬가 있잖아요. 네. 오늘 브러쉬는 다 안 가졌어요. 네. 네. 그걸로 여기 뭐라고 해요? 눈 밑에 네. 뭐 다크서클 쪽? 네. 거기 발라주고 여기 팔자랑 앞볼 해주면 좋아요. 이번엔 블러셔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그래도 블러셔에는 개수가 조금 더 많았네. 근데 이것도 색감이 진짜 둘이 달라. 너무 다르다. 예린이부터 가자. 가장 최근에 산 거는 요건데 약간 말린 장미빛? 그리고 네이밍 헤일로. 이거 나도 완전 좋아하는 거. 우와, 이거 예쁘다. 완전 와, 너 근데 진짜 색감이 되게 뮤트한 거 좋아하네. 완전. 근데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너의 취향이 이런 거지 뭐. 근데 사실 이거 나왔을 때 종류가 4개가 있는데 4개 다 샀는데 그냥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드립 다 사는 버릇이 있었어서. 아, 그래서 어떤 걸 제일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써? 제일 많이 쓰는데 일단 이걸로 먼저 깔고 컬러 이렇게 좀 한번 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하게? 오! 약간 그러니까 살구빛인데 그 쿨쿨한 느낌이 나는 거. 이 색 진짜 베이스로 깔아도 예뻐. 이거 망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좀 회전는 톤 다운된? 오! 잘 안 보여. 얘는 볼에 올리면 좀 발색이 좀 진해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 오, 근데 진짜 거의 잘 안 보여. 그리고 얘가 좀 엄청 파우더리하네. 얘는 약간 포도? 포도빛?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얘는 네. 얘는 이제 거울까지 있어서 딱 이것만 하나 들고 다니기 좋고 얘는 이제 수정용 할 때 브러쉬 또 크잖아요. 여기 내장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해. 실용을 위해서. 네. 아, 그러면 얘는 보통 그냥 원큐에 끝내고 싶을 때 얘를 들고 다니고 수정을 할 때는 얘로 수정을 하고 그럼 얘는요? 얘는 그냥 집에서 대충 빨리 깔고 나와요. 아, 대충 마케도 괜찮은 템. 오케이.
그리고 채연이.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주세요? 본인 손톱과 너무 예뻐서. 아, 세 통째? 네. 이건 진짜 찐템이네. 찐템. 근데 심지어 이거 엄청 많이 패였어. 진짜 everyday 진짜 맨날 써요. 왜 그렇게 좋아? 제가 무조건 흰기 도는 블러셔를 찾다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뽀용하게 올라와? 네. 이게? 근데 제가 그 아까 말했듯이 이걸로 또 하잖아요, 커버를. 루나 컨실러로? 컨실러로 잡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만들어주려면 이게 진짜 세통째입니다. 맑게 올라가는 가격도 느낌? 좋아요. 어, 요거는 약간 이런 진짜 흰기가 많다. 그럼 이거는 딱 컬러 하나만 써? 아니죠. 그래서 얘만 쓰면은 조금 뭔가 이질감 느껴져요. 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얘는 그냥 거의 베이스 느낌으로 해주고요. 근데 이게 좀 보면 좀 너무 다르잖아요, 색이. 아 근데 아니 이것도 그래도 쿨한 느낌이니까. 네, 여기 아까 이 색상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발라줘요. 근데 얘랑 얘는 선택. 아, 그날 기분에 따라 베이스 먼저 바르고. 오케이, 알았어. 네. 시티모브랑 난 라일락이었나봐. 이두 개. 진짜, 이거 진짜. 만약 조금 자기가 색조 뽐뿌하는 거 좋아한다. 그럼 한 번씩은 써보시는 거 정말 좋죠. 야, 이거 읽어라. I was a lilac. 대망의 립을 갈 건데요. 립, 자, 하나, 둘, 셋. 너 무슨 일이야, 이건 또. 웬일이야. 반란? 자린고비 반란이다. 네, 내가 산 건 두 개밖에 없어. 어, 아, 다 또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리 먼저. 일단 이거 가장 기본. 아, 뭐야? 이거 파우치 같이 받은 거. 오케이.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뭐야? 우리 괄시하게 없고 조용하게 없지. 오케이. 그냥, 나옵니다, 이게 네. 색이. 네, 하나, 둘, 셋. 이게 공병차랑. 공병템이야? 어, 근데 팁이 이렇게 생긴 게 다 보이네. 이거 부끄러워. 컬러가 어디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약간 기름기 있는 글로시한 거여가지고 립밤 대용, 틴트 대용으로 그냥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요. 이렇게. 아, 좀 더 발색해주세요. 아, 보여. 이게 원래 자체가 안 바른 색.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까지 하다 이렇게 다 긁어쓰게 됐죠?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들고 다녔는데 계속 나와서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좋아?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보습력이 좋아요. 아, 네, 보습력. 근데 또 입술 진하게 바르는 거는 좀 안 어울려가지고 얘가 좀 안 바른 입술색 같이 나와서 MLB 컬러 같이?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깔아요. 새로 살려고 했는데 얘가 할인을 잘 안 해. 야, 저력 정신이 너무 좋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건 이제 좀 포인트 컬러. 이거 색 괜찮아요. 이것도 약간 장밋빛, 쿨한 장밋빛. 이거는 아 어... 특별한 거. 틴트 여는 부분에 실리콘이 있어서 이걸로 그냥 펴바를 수 있어. 그리고 립밤 대용? 근데 다 촉촉한 거. 그러니까 촉촉한 거만 바르는구나. 입술이 너무 잘 건조해가지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위에 이제 코팅하면 입술이 좀 말 많이 해도 덜 말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바르고 그게 글로스 용도로 바르는 거구나. 이거는 이번 생일선물로 받은 건데. 어? 이거는 뭐야? 색이 완전 또 다른데? 이거는 그냥 립밤인가? 립밤으로 나왔는데 색이 거의 없는데 이게 발색하면 좀 핑크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어? 그러게? 그래서 얘는 립밤 대용 플러스 이제 컬러 립밤? 으로 써요. 블렌딩 하니까 코랄 느낌 없으면서 딱 핑크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색감 진한 것보다 보습력 좀... 갖춘 뭔가 립밤 오리건. 세트 그런 느낌. 채연이 웬일로 약소하시죠? 웬일로 약소해? 이게 그냥 요즘 너무 건조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무난무난용. 이거는 하트 퍼센트 크리밍 핑크. 오. 어. 와. 이거 나도 잘 써. 역시. 역시. 이거는 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 그 토끼 혈임. 이거는 진짜 이것도 나 한 10번 가까이 추천해서 이거 진짜 많이 아실 것 같아. 이거는 네. 진짜 예뻐. 우와. 근데 이거 예린이 좋아하겠다. 예쁘죠. 와. 근데 되게. 딥한데? 그래서 이건 제 톤 잘 몰랐을 때 샀어가지고 너무 빨개요. 너무. 근데 여기 바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채도 올라가서 이렇게 사용했네. 오늘 이렇게 사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색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하네, 채연이는. 블러셔랑 립까지 이제 소개가 끝났는데 그 외 기타 등등 템들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채연이 먼저 소개시켜줄래요? 일단 이거는 렌즈입니다. 렌즈. 렌즈, 오렌즈. 네네네. 렌즈를 언니 그 노래 알아? 오마이걸님이 만든 노래. 렌즈를 낄걸.
궁금했대. 아니, 엄마, 뭐야? 이거 뭐야? 진짜 몰라. 보여줘도 돼? 뭐지? 야, 이게 뭐야? 오 마이 갓. 고민해서 고른 게 뭐지? 그래서 아까 고민했잖아요. 자기일까 말까. 이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브라운빛인데 이게 직경이 13.3인데 오늘 루카하고 별로 안 어울린 데서 이게 너무 브라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냥 생눈으로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짜잔! 그냥 이거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진짜 나도 궁금해. 어디 샀는지. 이거,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너 네. 왜요? 약간 마린모지다. 진짜 회색일 것 같아. 그치? 딱 20살일 것 같아. 네. 너무 상콤발랄해. 그래서 어디서 구매했어? 케이스는 에이블리 아세요? 에이블리 너무 귀엽다. 야, 액세서리가 귀여운 게 많더라고. 이거는? 이거는 그 롯데몰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어른분들 이렇게 스트랩 막 하잖아요. 어른분들? 아무튼 이게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비교되는데? 어? 너 까만 거 보여줘. 진짜 뭐야 이게? 요즘 행운이 필요할 나이. 행운이 필요할 나이? 어디에 행운이 필요해? 일단 취업. 아. 그리고 뭐 연인. 오. 진짜 직관적이네. 행운 부족. 그래. 다 다음 갈게요. 빠빠이. 예린이의 꿀템 보여줘. 일단 이거는 그 칙칙인데 네 글리스터 이거 아메이 거 아니야? 아메이 거 그리고 얘는 핸드크림 악건성 네. 이거 템버린 집에 새로 나온 펌킨 맞죠? 네 이거 새로 나온 색이라는데 아니 향이라는데 맞아 이거 향 좋아 펌킨이랑 코코넛 밀크 근데 이제 스파이시한 향이 이제 진저가 들어가서 그래서 좀 어디? 따뜻한 향 따뜻한 분위기야 그리고 이거는 인공 눈물. 이거 일본 여행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PC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PC? 아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쓰고 있어요. 어 근데 보면 두통제. 전체적으로 그 친구 생일 선물? 아니 제주도 추천? 일본 여행이 세 개 중에 80%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야. 이거는 페미닌 티슈. 이거 나 완전 좋아해. 바솔. 뭐 생리기간 때나 이럴 때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성용 청결 티슈야. 그러니까 찝찝할 때 막 여름인데 찝찝하잖아. 그럴 때 이거 갖고 다니면서 쓰면 딱 좋고 이거 추천. 오 추천. 아주 깔끔했어. 양지죠? 네. 오늘 이렇게 다 파우치 되게 끝났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좋아해 주신다면 이 영상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찾아올 거야? 네 저희 또 올게요. 네. 그때 아이템 싹 바꿔가지고 오케이. 그걸로 화장해볼게. 근데 오케이. 좀 재밌다. 그걸로 내가 화장해볼게. 오 저희 이제 어디 가자? 이제 너네들이 압구정 가고 싶다. 그래서 압구정 데리고 놀러 가요. 빠이빠이.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MZ.